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엔 법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당적이 또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. 오늘은 관련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.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일단은 뭐 큰 위기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피습 이후 이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고요. 네. 이후에 이 대표 가족의 뜻에 따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. 네. 뭐 다행히 이 경과가 좋아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.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. 네, 정말 다행입니다. 이 범인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고 또 구속영장까지도 또 발부가 됐습니다. 근데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죠. 예, 그렇습니다. 스스로 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살인 미수를 자백한 상황이고요. 네. 그리고 이 남성이 이전에도 이 대표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건 발생 전날 가덕도를 미리 방문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고요. 네. 그리고 이 범행 도구도 이 흉기를 아주 휴대하기 좋게끔 이제는 개조를 한 그런 사실도 확인이 됐고 또 범행 수법을 보면 마치 열성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한순간 범죄를 저지르는 식으로 사실상 이런 정황만 놓고 보면 범인이 아주 치밀하게 이 대표의 피습을 계획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참 알면 알수록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가요? 예, 그 부분은 이 김 씨가 이 체포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8쪽짜리 변명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네. 원래 제목은 이 남기는 말인데 네. 이 김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기 전 이 언론에 이 변명문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. 이게 이제 변명문으로 이제는 호칭이 된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 변명문의 전문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은 뭐 지난 정부 때 경제가 엉망이 되고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.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. 네. 결국 이 변명이라는 게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.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건데 이 김 씨의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. 네. 한마디로 반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그쵸.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확신범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확신범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뭐 역사적 사명을 위한 것이고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믿어버립니다. 그래서 네. 기본적으로 죄의식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뭐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지금 이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좀 논의 중에 있는데요. 특히 일단 범인의 인적 사항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당적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정당법을 근거로 이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걸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67세 이제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. 네.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이나 또 유사 언론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력에서 이제 배후론이다, 자작극이다라고 해서 별의별 음모론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김 씨의 일부 당적이 이제 언론을 통해 약간 유출이 됐거든요.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게 유출이 되니까 바로 이런 역풍이 나오는 겁니다. 그쵸. 물론 지금 이 경찰이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다 압수수색한 상황이니까 뭐 공범 여부나 이런 부분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사실 저는 이 김 씨의 단독 범행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테러 조직이나 거대 배후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 범행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요. 네. 또 이런 류의 사건들, 특히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진 이 유력 정치인의 테러, 그러니까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 피습이나 2022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망치 피습 모두 개인의 단독 범행이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사회의 반감을 이유로 혼자서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김 씨 같은 경우가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요. 네. 그리고 김 씨가 어느 당 소속이냐, 뭐 어느 당을 지지하냐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게 이번 사건은 범죄이고 그냥 테러입니다. 네네. 평소 정치색이 어떻냐라는 거는 크게 관심 가질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. 네. 만약 우리가 김 씨의 이 정치 성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이 범죄 자체가 미화되거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 따라 김 씨를 옹호하는 쪽 그리고
징후하는 쪽에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정말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. 네. 이는 김 씨와 같은 테러범이 원하는 대로 이슈를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고 제2, 제3의 또 비슷한 범죄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. 뭐 당장 이 광주에서 이 40대 남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살해하겠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체포된 사건도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. 네, 네, 모방범죄가 나온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인 거지 거기에 굳이 정치적 해석을 가미해서 이 대의명분을 만들어주지 만잘 말자라는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떤 경우에도 이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.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동 역시도 용납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